아우, 이 소라가. 그런 의미 아니에요? 자, 여러분들, 시장에서 이 알배기 쭈꾸미 국물 시작을 알리는 알배기 쭈꾸미를 좀 구매를 해왔습니다, 여러분. 네, 살아 있습니다. 맛있게 잘 삶아지고 있습니다. 자, 알배기. 자, 한번 잘라가지고 안에 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 멍구령 해가지고 같이 알이 있는데. 자, 봄을 알리는 알배기 쭈꾸미에다 한 잔, 시원하게 찌끄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쏴쏴쏴. 아, 으아. 와, 좀 잔인할 수도 있겠지만 활주꾸미로 삶았을 때하고 냉동에서 해동으로 삶은 거하고 정말 맛이 큰 차이가 나거든요. 이거 활주꾸미로 삶은 거거든요. 몸통인데 그 막 씹을 때 꼬들꼬들한 밥알 씹히는 느낌의 그 알이 기가 막히는. 아, 아니 몸통 하나 더 잘라볼게요, 여러분들. 와, 밥알처럼 안에 이게 많이 알이 들어가 있거든요. 오우. 담그, 담그. 딱 진짜 이 시즌에 가장 맛볼 수 있는 좋은 날. 거기다가 먹물이 같이 싹 들어오니까 먹물 특유의 그 깊은 풍미가 있어요. 쫙 빨아들이는. 네. 고개 같이 이렇게 딱 씹어지니까 와, 어메이징하다 진짜. 발은 따로 먹고. 남은 내장이랑 머리랑 해서 찍은 다음에. 야, 한 잔씩 또 쏴쏴쏴. 알도 알지만 요즘 살이 또 탱글탱글한 게. 아. 와. 아까 명물 때문에 알이 잘 안 보였는데 이번에는 좀 더 위쪽을 잘라볼까요? 아, 그렇지. 이야. 하발처럼. 아. 죽이죠. 오, 잠깐 알. 오, 알 떨어졌다. 알에다가 한번 앉아볼까요? 쏴쏴쏴. 아. 근데 개인적으로 먹물이 좀 더 섞인 게 더 맛이 좋은 것 같아요. 흥미가. 자. 먹물이랑 알 이렇게 딱 섞여가지고. 야.
아, 오늘 과음 각입니다, 여러분들. 과음 각이에요, 과음 각. 아, 사사사. 몸통은요, 따로 소스가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이 머리랑 몸통 자체 안에 내장이랑 먹물이 알이랑 싹 만나면서 간이 정확하게 맞아요. 와, 따로 소스 필요 없어요. 기가 막혀 진짜. 어. 아, 바로 그냥 사사사. 야. 아. 자. 아, 알. 밥알과 쪽공부순, 오. 자, 그냥 또 합시다. 시원하게. 쏴쏴쏴. 아, 과음 각이다 진짜. 과음 각, 과음 각. 머리는 다, 이 몸통 머리는 소주에 딱 먹고 이 다리는 또 초고추장 살짝 찍어가지고 소맥에 한 잔. 자, 쏴쏴쏴. 여러분 이거 진짜 이 시즌 아니면 이 시즌에 조금 구하기 힘드시면 한 보름 정도 있다가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아, 이건 초강추. 아, 제가 봐서는 혹시나 가족끼리 드시면은 요 몸통 머리에 알 베긴 거 요거 드시려고 쌈날 것 같아요. 진짜 진짜 죽여줍니다. 아우. 123이라는 시청자분께서 지금 라이브에 냉장고 술이 주로 안타까워요 라고 뭐 채팅을 주셨는데 사서 또 넣으면 되지 뭐 이까짓 거 뭐 안 그래요 여러분들? 사서 또 채우면 됩니다. 플렉스. 이번엔 통으로 한 마리. 쏴쏴쏴. 이 부분이 좀 더 설명을 드리기에 좀 괜찮은 어떤 그런 구도인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보시면, 알 있고, 먹물은 밑에 따로 있고요. 내장, 아. 요렇게. 자, 이번에 그, 새로 단면으로 해가지고 딱 보여드렸는데, 아. 쏴쏴쏴. 아, 어떤 분들이 이거 약간 촐싹맞게 하지 말고 약간 진중하게 한번 해보라고 하셨는데, 절도 있고 한번. 하나하나 딱딱 끊어서. 쏴, 쏴, 쏴! 무게감이 있는지 모르겠네. 따로 찍을 필요도 없어요, 이런 건 진짜. 아, 요거 자체로 맛이 그냥 개꿀이라. 바로 그냥 또 한, 아, 미치겠다, 오늘. 미치겠다. 술도둑이네, 이거 미쳐버리겠네. 쏴쏴쏴. 와. 장난 아니죠. 이 알쭈꾸미는 여러분들 어쩌다 보니까 다리도 맛있는데 그래도 마지막 몸통이네요. 만약 여기도 알이 들어있다 정말 마무리가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여지 없네. 야, 여지 없습니다.
그 마지막까지 알 진짜 아우. 이 밥알 보이시죠? 쏴쏴쏴. 아. 와. 사실 여러분들 알배기 쭈꾸미 사실 이 알의 맛 때문에 또 먹는 것도 있는데 알배기 전이 사실 이 암컷 쭈꾸미들이 살은 굉장히 맛은 더 좋습니다. 나중에 알뵐 때는 알로 영양분이 좀 가다 보니까 살이 조금 푸석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요 쭈꾸미는 이제 이 살 다리 살 자체도 굉장히 통통하고 맛은 좋아요. 예, 요거는 그렇지 않은데 약간 여기 또 양다리 검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. 알배기 전 바로 전 쭈꾸미가 살 자체는 좀 훌륭한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. 예. 아, 나 술이 안 멈춰지 진짜 쏴쏴쏴. 근데 애석하게도 쭈꾸미 몸통은 여기 마지막이네요. 아. 아, 그죠? 이어서 예. 소라도 한번 삶아봤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 좀 쭈꾸미는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소라도 싸서 아 오늘 오우야. 야, 소라 이거 진짜 맛있겠네, 진짜. 오우. 아우, 이 소라가. 그런 의미 아니에요? 많이 삶아가지고 이거 똥까지 다 먹어도 되거든요. 네, 이거 다 시원하게 소주를 또. 자, 요만큼 합시다. 네. 혹시 꽉 채우면 또 걱정하실 분도 계시니까 네. 기가 막힌 소라에다가 소주 한 잔. 쏴, 쏴, 쏴. 야, 뭐든지 활 해산물이 최고인 것 같아요. 이것도 활 소라였거든요. 움직이는 그 살아있는 거였는데 똥까지 다 맛있네요. 와. 3월 봄 시작해가지고 정말 맛있는 해산물들이 또 이제 나오기 시작한 시즌이에요. 아, 쭈꾸미하고 오늘 이 소라 진짜 바람 하나 마신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아, 최고입니다. 아, 오늘 또 정말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. 아,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진짜요?